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베를린 시장 일 외무상 만나 소녀상 변화 중요라는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국 단체 철거 의사 해석, 일본 압력에 굴복한 거.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변화가 중요하다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독 시민단체는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베를린시는 지난 16일 현지 시간 16일 보도자료에서 카이 베그너 시장이 도쿄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고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그너 시장은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바그너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관할구청 연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와 대화 중이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베를린 시는 전했습니다. 참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2차 대전에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런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것에 대해서 전부 반성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 처단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소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변해졌는지 참 한심스럽네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세계 각지 소녀상이 한국의 입장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해왔고 베를린 소녀상은 설치 직후 2020년 10월 관할 미테구청이 철거 명령을 했으나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가처분 신청으로 보류했습니다. 미테구의회는 이후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고 스테파니 램링어 미테구청장은 2022년 11월 문화분과위원회의에서 설치 허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바그너 시장의 변화 언급을 사실상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고 베를린 시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구청이 있다며 회의가 열리면 미테구와 베를린 시에서 일본 정부가 가한 압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상의 일반적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의 소녀상은 이미 분쟁지역의 성폭력에 반대하는 보편적 기념물이라며 바그너 시장에서 코리아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시 성폭력 박물관을 방문해 다양한 관점과 교육활동을 직접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인 내달 19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소녀상을 초청해 밤새 토론을 열겠다고 덧붙였고 램링어 구청장은 2022년 전시 성폭력 피해를 다루는 기념물을 베를린시 차원에서 추가로 공모해 보편적 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고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 공간 확장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독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성을 만나 변화가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하여 제독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한국의 모든 것을 찬탈해 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뺏어가지 않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표적 예로 한국의 왕릉을 파헤쳐서 그 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문화재를 전부 도굴해 갖고 일본으로 다 싣고 가서 한국의 문화재는 전부 일본에 있어요. 일본을 도구라 일본을 싣고 갖고 한국의 기름진 쌀 추수 때가 되면 모든 추수한 그 쌀들을 다 그 기름진 한국 쌀이 일본 쌀하고 달랐어.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 한국 쌀을 전부 일본으로 빼돌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출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일본 사람한테 다 공적인 걸로 다 갖다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쌀을 나오면은 전부 농사 지어서 전부 일본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기름진 쌀이나 백두산의 광물이나 한국은 아주 백두산 저 북한에는 엄청난 광물이 지하자원 금과 뭐 여러 가지 텅스텐이라든지 석탄이나 뭐 좋은
희귀 광물들이 희토류로 아주 좋은 광물이 많이 매장돼 있죠. 그런 광물들을 일본이 다시 실어날렸어요. 백두산은 광물이나 금이나 목재들, 백두산 목재들을 소나무 같은 목재들 많이 일본으로 실어갔죠. 그리고 또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죽어갔고 일본의 의학 발전에 아주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잡아다 놓고 점점 독을 넣어가지고 그 독이 얼마만큼 암이 퍼지고 그런지 그 연구 대상으로 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은 전부 끌려가서 일본어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죽어갔습니다. 광부와 위안부는 어린 소녀들이 끌려갔고 2차 대전 말기에는 일본은 총알이 부족하자 한국인의 밥그릇이 숟가락 젓가락이 노쇠인 것을 알고 한국인의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조상한테 제사를 지는 제기까지 전부 공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인들은 그때 당시에 조상한테 제사 지는 제기를 안 뺏기려고 땅에다가 마당에다 구멍을 파고 그 속에다 숨겼어요. 농사지은 쌀은 모두 홍출을 당해서 한국인들은 배가 고파서 초급 먹비로 살았습니다. 이 당시 대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일본의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을 우리 한국의 학도병들은 그 일본의 전쟁에 끌려가서 총을 주지 않고 앞에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적이 총을 쏘면 일본인 군인을 쏘지 않고 한국인 학도병이 총알에 맞아 쓰러졌죠. 그리고 만약에 그 총을 피해서 달아나면 뒤에서 일본군이 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날아오는 총으로 죽는 것보다 뒤에서 일본군이 그 총알을 피해서 달아나면 뒤에서 등에서 저기 총알을 맞고 죽은 한국인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총을 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식민지로 삼은 나라에서 잘못하면 그 총을 주면 자기 일본군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총을 주지 않고 앞에 방패막으로 삼아놓고 뒤에서 도망치는 한국인 학도병들 다 등 뒤에서 쏴서 죽였어요. 일본인들이. 그 앞에서 오는 적군의 앞에서 총알이 날아오면 총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피해서 달아나면 뒤에서 오는 일본군이 쏴 죽여서 일본군에 의해서 많은 학도병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한국의 모든 것은 일본에 빼앗기고 마지막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겼는데 한국이 일본에 뺏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안부에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이 그때 당시 나이가 15세, 16세 소녀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의 자궁적출로 한 사람이 뭐 300명씩 막 이렇게 많은 그 군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궁적출로 전쟁돼서 많이 죽어갔어요. 아직도 살아온 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그때 끌려갔던 생존자들이 살아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엔 가서 말하고 그 할머니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가해자 일본은 소녀상을 한국의 입장만 대변한 일방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참 그것이 일방적 표현 아닌가요? 그날에 강제로 끌려갔던 소녀가 할머니가 돼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인이 위안부들이 80, 90%고 그 중에는 중국인이라든지 그 서구 유럽에 있는 여인도 한두 명이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많이 증언하고 있죠. 오늘 나는 베를린 시에 있는 우리 한국의 소녀상,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워진 그 기념비적인 그런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라니까 참 씁쓸한 마음으로 오늘 나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 베를린 시장 일외무상 만나 소녀상 변화 중요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소녀상을 철거할 만큼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2차 대전에 대해서 그 피해국한테 사과하고 그런 도덕적인 나라라고 봤는데 일본에 넘어가서는 그걸 철거한다라니까 참 독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네요.